다소 충격적이고 무서운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심장을 꽉 움켜주시고 보세요. 의문의 죽음과 실종으로 인해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섬이 있었습니다. 이온도. 10년 전 누나가 입원한 정신병원에서 의문의 실종과 함께 장례를 치렀고, 누나의 동생 소녀는 유골과 유품을 찾기 위해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병원과 섬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하는 소녀. 이온도는 저승으로 향하는 길목이며, 월식이 뜨는 날 저승사자들이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전설이 쓰여 있었죠. 원장실을 조사하던 소녀는 갑자기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고, 과거 원장은 무당의 도움으로 병원에 있는 귀신들을 없애려 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캠코더를 발견하는 소년. 이 캠코더에는 귀신을 볼 수 있는 특수한 기능이 있었죠. 병원을 조사하던 소년은 조리실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독성 물질인 포르말린을 발견합니다. 캠코더를 통해 포르말린을 밟은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그곳엔 열쇠가 있었습니다. 누나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고, 누나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내 사라집니다. 그때 귀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귀신들을 피해 유골을 찾고 2층으로 가는 열쇠를 얻습니다. 2층에는 무당도 무서워한다는 머리 귀신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머리 유골을 제외한 모든 유품들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머리 유골을 찾기 위해 법당으로 향하는 소년. 법당에서 캠코더를 통해 비밀 통로를 찾아냅니다. 터널을 나온 소년은 얼굴 유골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려 합니다. 소녀는 유골을 화장했지만 괴물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구렁이가 나타나 괴물을 공격하는데, 죽은 누나의 힘인지 무당의 힘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까마귀의 공격을 받아 괴물은 죽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정신을 잃습니다. 비가 그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꽃길을 걸어갔고 그곳엔 누나가 있었습니다. 결말은 보는 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